나는 우드의 품격을 높이는 색채 디자이너다. 결국 자연의 색을 가깝게 보고 관찰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이어서 제가 그렇게 자랐듯이 교육을 할 때 어렸으면 그냥 좀 자연 안에서 놀게 거기서 많은 시간을 갖다가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노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그래서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괜찮습니다. 몸으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어디고 없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색채 전공을 개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석사 과정에 색채 전공을 개설했고 2005년도에 박사 과정을 색채 전공을 개설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몇 군데 대학에서 색채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그게 아마 가장 큰 저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대에다가 색채 전공을 개설할 때만 해도 너희가 10년만 고생을 하면은 그때는 어디고 자유롭게 들어가고 또 다른 디자인은 후발로 우리가 따라갔지만 색채만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거라고 전 봤어요. 컬러리스트를 갖다가 바깥에서 끌고 들어와야 되겠군 해서 컬러리스트 이제 시험을 갖다가 자격시험 제도를 먼저 만들고, 제가 다시 이제 총장님한테 방학 동안에 제가 1억을 벌면은 교육원 강의실 하나만 주면 1억을 제가 수익을 창출해서 넣으면은 개설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걸로 이제 그걸 하시면서 그래 좋다 해보라 그래가지고 강남교육원에, 홍대 강남교육원에 강의실 하나를 갖다 주셨어요. 한 달 그 한 달 동안에 컬러리스트 자격시험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 홍대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와줘가지고 그래서 세종 캠퍼스에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40명, 50명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뽑기 시작. 70명까지 와서 한 4, 50명이 뽑혔었어요. 정말 학부처럼 운영을 했어요. 제가 2003년도에 개설하고 2015년도에 퇴임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지도교수로 배출한 학생만 400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2014년도에 한국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를 갖다가 창립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1번은 2004년도에 이제 해가지고서는 모든 제품들이 이 기준을 갖다가 색약자들도 볼 수 있고 하는 그 기준을 패스하지 않으면 수출 못해요. 제가 2004년도에 창립을 하고 여름방학 때 10년의 노하우를 갖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서는 MOU를 맺자고 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답변 한 번이 없는 거예요. 뭐지? 왜 답변이 없는 거지? 하고서는 무작정 찾아갔어요. 일본을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협회를 두드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맞아는 친절하게 맞아는 주는데 MOU 맺을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기까지 쿠도에서 나온 책 네 권을 갖다 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읽었고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다 막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한번 오기 힘들 텐데 사인을 하면 되지 않니? 그 내용은 가서 바꿔라. 내가 빈티 어디 사인을 할게. 그것도 아마 200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고시는 했어요. 고시는 해가지고 한국표준원에서 이제 KSA0011 물체색 이름 해가지고 이름을 고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색값도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개발원에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기본색만 150색을 갖다가 기본색만 만들어서 보급을 이제 컬러리스트 할 때 봐야 되니까 그것조차도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 특강을 가가지고 한 500명 모인 데에서 미술 교사들이 손을 들면서
볼 수 있는 색이 없는데 뭘로 교육을 합니까? 미술 교육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색채학계라는 것도 있고 뭐 이름을 색채 개발원이라 붙여놓고서는 무슨 지금 볼 수 있는 색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기본색을 갖다가 자비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색견본을 만들어서 우리도 쓰지만 아시아 거는 우리가 그래서 K컬러 776으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고 아 그걸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걸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색지라도 우리 걸 쓸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희망사항. 아마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세 그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서울시에다가 서울세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상징세계열색 뭐 이렇게 서울세계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갖다가 할까를 고민을 하시기에 그걸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만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걸 확대해가지고 서울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꽤 많이 아마 보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색채개발원에서도 매년 하고 있었고 그래서는 그게 서울색으로 시작은 했지만 학생들에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디자인 사업이에요. 그건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사업도 확대해 가지고서는 이번에는 난 공사 현장에 지하 공사 현장에 이제 그것을 적용을 시켰는데 가서 봤는데 아 공사 현장이 컬러로 이렇게 색약자들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연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컬러들로 공사 현장의 그 쌓인물들이 개선이 된다 그런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의 색채 디자인이 개성을 살리고 그 도시의 개성을 살리고 또 쾌적하고 그리고 시민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행에 급급하기보다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살아온 그 흔적들이 남아서 또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색채 디자인을 보급해서 적용시켜서 이 도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와 안전과 또 행복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색채 디자이너들 그 후배들 또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생활에서부터 이제 색채를 갖다가 잘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보면은 집안에서부터 저희가 아주 적게는 보면은 뭐 그릇이라든가 활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예쁘고 값비싼 것들은 다 아껴두고서 손님 올 때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부터 꺼내 썼으면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예쁘고 아름답고 값비싼 것들을 갖다가 잘 사용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아가서 색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자랐으면 합니다.